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안전과장 곽승립입니다. 그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방시설법분법으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근거조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0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를 그제시 주택의로 한다. 제2조 중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단독 경보용 감지기로 한다. 제4조 중 거주 중인을 띄어쓰기 거주 중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 조문 대비표와 비용 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63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 그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부터 사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그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근거법률의 제명 반영과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례를 검토해서 새로 일부 개정하신 데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개정을 하면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타 지자체에 보면 지원 계획의 수립 부분 그리고 지원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확인 그리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련 법률만 지금 변경을 해서 올려온 상황이 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해서 안에 내용을 넣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확인 부분은 경북 등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제안상 다음에 좀 검토해가지고 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조례에는 내용은 뭐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은 실제 저희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 그거는 이제 연초에 항상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예, 이건 조례 개정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안전과장 곽승립입니다. 그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 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침수방지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관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8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로부터 거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호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호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시민의 책무,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제1항 시장은 풍수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지원계획에는 다음과 코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서부터 5호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1항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과 코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제2호 및 건축물의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2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호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호 하천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호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 설치규격 제9조 예산편성 사항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지원기준입니다. 제1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금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과 코와 같다. 1호 단독주택 설치개소당 200만원 이하 2호 공동주택 설치개소당 500만원 이하 3호 자동운행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1조 사후관리 1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일 기준 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등 제1항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 주체에게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 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거제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 비용추계 등 첨부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67페이지, 어안번호 제117호,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지성 호위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 주택의 침수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에 주택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타지 지자체는 몇 군데는 주택을 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했는데 주택으로 한정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뭐 표준 조례 안에도 이제 뭐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 조례 규칙 심의하려면 하면서도 차후에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상가나 뭐 다른 이제 건축물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제2조 정의에 보면 주택에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상가를 넣어서 주택 등이란 다음 각목에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이렇게 나고 나의 소규모 상가로 해서 소규모를 연면적 1000회배 이하인 상가로 이렇게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가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건축부서를 이제 통해서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 거제시에는 이제 반지하 주택은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노면보다 아래에 있는 뭐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만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제 그 뭐 침수 높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뭐 못 미친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또 확대에 관한 부분은 예, 차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예, 대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요를 됐을 때 뭐 고현이나 옥포나 이런 이제 그 상가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상가들도 일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제7조 그 2항의 6호에 보면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이렇게 해서 납표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표 위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10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 기준에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1회 보조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지금 이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침수 방지라 하면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이 침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택은 뭐 거의 뭐 신청만 하면 다 거의 다 보조를 해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내용들에 예.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뭐 실태 뭐 물론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네. 예, 파악을 해서 설치 여부를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럼 뭐 지금 그럼 시에서 그러면 그 자료는 뭐 침수되는 게 한 얼마 정도 되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주택에 주택 경우 아직 뭐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없고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 성도에 보니까 한 분이 내가 의원 되기 전 대구 발언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집이 침수가 돼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관로 공사를 하면서 이 관을 좀 더 큰 걸 묻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걸 묻다 보니까 역류 비슷하게 이렇게 와서 집이 거의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럼 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뭐 면 단위하고 같이 공사 일 관을 할 때 같이 확장을 하는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뭐 예, 뭐 예. 상하수도 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뭐 최고로 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거는 이제 그러면 각 주택당 지원 비용이 2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적을 받아 보니까 예. 뭐 200만 원 정도면은 뭐 예, 50%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뭐 웬만한데 근데 사실 거제는 물 빠짐이 잘 되지 않습니까? 다른 섬이나 이런 다른 지역보다는 뭐 거의 뭐 물을 가지고 물난리 난다는 건 거의 이제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 빠짐 워낙 좋으니까 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좋은 제도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예, 혹시 그 저 폐가 있잖아요, 폐가. 예. 이 폐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이제 사람이 살고 안 살고의 차이인데 이 폐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 지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폐가. 폐가라는 게 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정도인지 아니면은 건축물을 쓸 수 없다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부분인지. 사람은 안 살고 그게 예. 이제 각 지역별로 폐가들이 좀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 지금 요 저 시스템에 요 디파인에 그러니까 요 저 뭡니까 요 주택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폐가들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 피해를 만약에 보면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그 지금 폐가 어찌 보면 공가지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건축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맨동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업비도 지금 저희들이 그 올해도 지금 그 공가 처리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사업을 좀 확보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가에 이런 피해가 있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예, 부분들인데 예.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 법령은 그 반지하에 서울에서 반지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비가 왔을 적에 침수보다는 물이 그 도로보다 집이 낮다 보니까 앞에 막이 행태의 어떤 시설을 해주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는 반지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거진 없는데 네 군데 정도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단독주택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 지하에 차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부분 구별을 밑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시설을 막는 부분들인데 소규모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해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공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재해 피해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좀 이렇게 철거를 좀 해달라는 데도 있습니까? 철거는 저희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주가, 건축주가 동의하에 저희들이 지원도 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올해도 다섯 가구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가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폐가 입고를 그 아주 청소년들이나 이런 데에서 예. 이제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예.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좀 철저하게 예. 예. 폐가 부분도 예. 좀 한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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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김영구 의원이 지적하신 그 주택, 거기 우리 분명히 상가를 삽입해야 됩니다. 삽입하지 않으면 이 주택만 생각하기 때문에 삽입했으면 좋겠고, 그 제 10조에 보면 지연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 수선 중단금으로 많이 그동안 해가 왔잖아요. 그제 네. 필요할 때 해가 왔고, 또 공동주택 보조금도 결정할 때에 그 우선 순위를 두었어요. 그런 부분에. 네. 예, 그래서 큰 우리 거제시가 큰 별일 없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만일의 경우 그 홍수가 많이 났다고 생각할 때는 침수가 상가랑 주택이랑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 거제시는 뭐 의원들이 말씀한 대로 그 침수는 참 잘 돼 있는 지역으로 꼽을 수 있지만은, 많은 비가 왔을 때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만일에 이게 단독주택은 200만 원 이하, 이리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 이리 돼 있는데, 이럴 때는 그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 200만 원 막 단독주택 주는 게 아니고, 그 견적서에 의한 그제 공사비에 의한 돈을 뭐 120 네. 같으면 120 지원할 거고, 200이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죠.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횟수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침수될 때마다 침수되는 그 주택이나 상가가 계속 침수가 될 텐데 계속 해줘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예, 말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예, 예. 이게 이제 물막이판이라는 게, 뭐 사진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예, 예. 이게 이제 대문 앞에 설치되는 이제 양쪽에 시설물 해놔놓고 판을 끼우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설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검토를 뭐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 그렇죠. 예, 그거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부분에 답을 좀 하시죠. 예, 상가 부분도 대답해 주세요. 삽입할 것인지.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예, 예. 저희들도 이 법을 그 조례를 그할 적에 예. 상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예.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상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 우리 고현동에 고현동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뭐 몇 개 상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비가 오면은 침수가 좀 있었던 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위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고현항 방제시설 증이 되면서 112헥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물 관계는 정리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은 조례할 적에 상가보다는 단독하고 공동주택 중에서 소규모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좀 해보고, 단독주택 부분에 대한 이걸 사실은 하기 전에 조사를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조사를 하니까 단독주택은 아까 4개 정도, 그 상가 정도, 아, 그 공동주택 소규모 정도는 지금 신청을 할 부분이 한 3개소 정도 지금 아파트가 신청이 있는데, 상가 부분은 그렇게 그 지금 없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상가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시 뭐가 있다면, 있어진다면은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이제 범위를 이렇게 좀 포준도 보면은 이게 좀 그 주택과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서 뭐 좀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하게 됩니다.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더 좀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이 사진은 위원님들 한번 돌려봐 주시죠.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예. 침수 뿐지 아니라 바람에 또막 집이 날아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위원님 그 사진을 보시면은 앞에 대문처럼 돼 있는 그 앞에다가 이게 물막이 시설처럼 막았다가 이거 뜯었다가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가 그러면 이 한 집에 이걸 이제 이번에 해준다고 생각할 때 가져갑니까 시에서? 그 집에 아닙니다. 두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쓰라. 막 옆에 놔놨다가 비가 많이 온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걸 차단 시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손 가지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거.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럼 명확해 주셔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신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저는 이 조례 제명에 대해서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침수 방지 시설 그렇게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게 붙여 쓰는 게 맞지 않아요? 아, 침수와 방지를? 네네네. 제명 그 띄어 쓰기보다는 아, 네. 붙여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단 표준 조례 안에는 예, 표준 그렇게 띄어쓰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여섯 자 이내는 붙여 쓴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또 보면 이게 그 지금 붙여 쓴 데도 있고 예. 띄어 쓴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신 그 제명에는 붙여 있고요. 또 요 맨 앞에 보면 또 붙여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한번 제명 정할 때 요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이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 보면 3조, 6조 또 뒤에 몇 조지? 한 12조 이런 데 보면 또 생명 하고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그냥 매끄럽게 생명과 재산을 재산. 보호하기 위하여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한번 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금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우리 그 목적 자체가 풍수해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막이뿐만 아니라 어떤 간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사실 태풍이 오면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가 뭐 이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게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아까 주택 같은 게 세 군데라 그러셨죠? 네 군데 정도. 네 군데. 예, 예, 예. 네 군데. 예. 방지와 비슷하게 돼 있는 게 네 군데 정도. 네 군데다. 예, 예. 지금 우리 그 안 7조에 보면 예. 그 이항의 4호 보면 하천 인접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수월천 재해 예방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 인근은 그러면 이게 재해 예방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신청이 네 군데라서 그쪽은 들어온 데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도로보다 제가 말씀드린 네 군데는 예. 도로보다 지금 낮게 있으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예. 지금 이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 뭐 이 관련된 지원 대상 우선순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볼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우리 도로보다 낮은 어떤 대문이 도로보다 낮은 집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집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예. 신청이 온다면 현지를 봐가지고 흔적이 홍수 흔적이 있고 하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충분히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뭐 조금 전에 뭐 김영규 의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예. 그다음 신금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예, 예, 예. 그 국장님 이야기하셨지만 고현아 항만재개발사 배수펌프장 처리 유역 밖에 있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112헥타 밖에 있는 그다음에 고현천 체해 예방사업 네. 하면서 빗물펌프장 처리 유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 상가 일부가 좀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고현의 예, 고현천 예, 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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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재 12조 보면 예. 12조나 아니요 뭐 7조 보면 되겠네. 7조 예. 7조 6호 양호 예, 예, 예. 침수 흔적도 이게 예.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거 지금 작성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아까 우리 뭐 고인항 항만 재개발 사업할 때 배수펌프장 뭐 우리
처리 유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태풍 매밀 때 우리 침수원적 되는 거 활용했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내가 중곡동하고 예, 중곡동하고 다,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는 언제 뭐 어떤 기준으로 이거 활용을 할 겁니까? 지금 그리고 그 홍보 등 제12조의 2항에 보면 예. 시장은 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 등 과거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소유자, 점유자, 관리 주체에게 제공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어떻게 제공을 할 겁니까?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가 되면은 저희들 또 이 부분에 대한 이 문구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들 또 뭐 좀 더 전문가들 함께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동주택 중에 가장 우려하는 게 중국의 특산 2차 아닙니까? 지금 뭐 수월천 예, 예. 그다음에 뭐 수월천은 좀 떨어져 있지만 연초천이 예, 예, 바로 옆에 예, 예. 인접해 있고 예. 그다음에 배수펌프장도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데 예,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홍보를 좀 해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 계시고 단독주택도 있는 부분에 도로보다 낮은 단독주택이 실제적으로 면단위도 보면은 좀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더 쉬우기 있는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도로보다 좀 비슷했던 대문들이 더 쉬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낮아지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그리고 그럼 이 부분에 예. 지금 물막이판 이건 아예 그냥 이 조례로 할 겁니까? 아니면 공동적 보조금 조례에 들어와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걸로도 해결을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부분 이쪽으로 아예 유도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게? 이거는 우선적으로 겁니까? 우리가 보통 지원해 주는 것들이 예.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뭐 들어온 대로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까 예. 횟수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는 5년 동일사인 5년 동안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 제한이 있는데 지금 예.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가도 예.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예. 좀 하시겠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수원적도라는 게 앞전에 시정질문하면서 해보니까 정확도가 한 3% 된답니다. 이제 반영을 특히 수월동 같은 경우에는 네. 침수가 되고 네.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데 침수 흔적도 상에는 침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이 신청이 있으면은 네. 현장 가서 저희들이 현장 가면 대부분 눈으로 알 수 있으니까 보고 신청 가는 그런 게 자기 그 주택 건축주가 요청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사진 주신 것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큰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도 우리 포항에 앞전에 그 애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물 그거 뚝 터져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에 엄마 그 아들이 죽었나 뭐 하여간 그 죽으면서 생긴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 소규모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소규모만. 그러면 이제 소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라. 관리비가 있으니까. 관리비가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물막이 공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딴 거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예. 양태성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아파트를 설계할 때 이거 물 빠짐에 대해서 설계를 거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물이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뭐 건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 정도 펌프 이거는 내가 볼 때 물 펌프하고 펌핑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물이 안 들어갈끔 그냥 그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그걸 방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택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실 지대가 나는 데는 거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왔는데 주로 이제 강 주변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뭐 아까 저 이태일 위원장도 말했지만 뭐 물이 넘쳐가지고 막 그런 거를 뭐 사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건데 그게 사진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이 주택 자체가 도시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흘러가는 게 좀 저희들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0만 원 이하까지 해준다 이 말씀이죠, 네, 그지?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제7조 2항의 3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예정인데 예. 이거 뭐 건축가에서 뭐 해야 될 부분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보다. 예.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예. 의무관리가 아니고 소규모 아닌 예. 의무관리 대상 이제 3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 말하는 거죠. 예, 이제 세대주자가 예, 예. 많고 큰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게 만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네, 예, 지금 현재 뭐 우리 그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예,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으로 예. 여기서 이 조항에 포섭되지 않는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그 거기도 보면은 시장이 예, 예. 인정하는 사업은 예,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김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예, 박명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그 조례 조명을 제명을 붙이죠. 뭐 이게 뭐 맞다고 그래 하셨죠. 대표님 맞고 그리고 3주, 6주 또 그리고 있는 생명 점 신체 및 그 재산을 위한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단순 자구 수정 부분이라면 우리 본회의 항상 의결하고 나면 자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뭐 이송 씨 수정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그 답변을 정리를 예예 예. 그 저 박용호 의원님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자구 수정 부분은 본회의 의결 후에 수정해서 집행부 이송 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네, 약간의 정의를 신청합니다. 왜 정의 갑자기? 네. 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마치고 파리 출발할 때 현상 예예 예. 오늘 11시 뭐 한다며 뭐 기자 회견인가 뭐 한다는 말. "의사일정 제3항 그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차량 배송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엽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의 5급 교육에 따라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농기촌팀장 최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차량 배속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운영 예정인 그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송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 있는 단체의 위탁 운영하고자 그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1항에 여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근거입니다. 거제시 공공거시 지원조례 제27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위탁, 위탁 사무 내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납품 식자재 1차 검수, 원활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차량 배송 대행, 그 밖에 유통 시스템 등에 관한 필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 기간입니다. 2년 계약, 위수탁 계약일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 기관 선정 심의,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적정되겠습니다. 검토 항목 첫 번째,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검토 내용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직접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조례 제27조의 민간 위탁 근거 규정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직 운영 시 27대의 냉동 탑 차량을 구입하여야 함에 따라 예산 부담 증가와 운송을 위한 기간제 노동자를 별도 채용할 경우 매년 인건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 부담 증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입니다. 급식 공급업체를 배송 위탁업체로 선정 운영하여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관리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추진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성과 측정의 용이성입니다. 차량 운행 실적 배송에 따른 클레임 여부 등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관부서에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입니다. 기존 급식의 운영 체계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위탁 대상으로 하여 위생 물류 배송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하고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3년 4월 시의회 위탁 동의를 구하고 6월 위탁업체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통하여 6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6월 위탁계약 체결 이후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5번 항목 참고사항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75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 거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차량 배송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 2호세부터 3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배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재료의 차량 배송 업무를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센터는 거제면 서정리 855-8번지 1원에 위치해 있으며 금년 9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센터 기능의 일부인 차량 배송 업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제시 공공급식지원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거제시 공공급식지원심의회에서 차량 배송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3년 9월부터 12월에는 34개 학교 9개 곳으로 차량 배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70개 학교 27개 코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나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27개 코스에 대한 차량 구입 및 운전기사 채용이 필요하여 단체 또는 법인 등의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지역 운영보다는 경제적 실익이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제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영 시의원입니다. 아까 방금 그 검토 의견 76페이지 예, 한번 봅시다. 아,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전체 그 위탁을 줬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전체 금액이 1년에? 저희가 저 위탁을 지금 저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2월 4개월간 저희 계산했을 때는 9,700만 원 정도. 4개월? 예, 예. 유류비, 인건비 예. 다 포함해서, 감가 상각비가 포함해서 한 9,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1년으로 했을 때 예, 우리 시에서 요 위탁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1년으로 네. 기준해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경유차 기준, 전기차를 제외한 경유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3억 5,1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인건비 플러스 차량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위탁을 줬을 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했을 때.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예. 위탁을 줬을 때 아, 위탁 운영 시에는 경유차 기준으로 하면 예. 5억 8천만 5백만 원 정도. 그러면 6억 잡고. 예. 그러니까 한 두 배 이상 들어간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된다. 예. 자, 오케이, 알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그 171페이지 보면 여기 위탁 사무 내용에 보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납품 식재료 1차 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70개 학교부터 쭉 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 예. 이 검수라는 뜻이 제가 아는 상식에서의 검수는 그 물품을 이제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물량에 대해서. 양을 예. 검사하는 거. 학교에 얼마만큼의 수량만? 예, 수량이 1차적으로 검수되는 거. 아,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 학교로 가는 이 어떤 식자재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 좀 검사 예예 예 요걸 해야 된다 예예 그것도 대응을 여기는 그러면은 물품 모아가지고 물량대로 쫙 분석해가지고 그냥 택배하듯이 보내는 이 작업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배송 이 식품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처음 받을 때부터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식재료는 예. 예. 가공식품을 제외한 현재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신선 채소 종류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납품하고자 하는 것은 양파하고 감자 종류 전처리를 해서 그걸 저희가 소포장을 해서 네. 배송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거제에서 나는 모든 식자재를 네. 그제 우리 거제 학생들 및 시민들이 소비를 한다. 이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위탁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우리 거제시 안에 네.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한 6개 업체가 아, 예, 학교에 지금 예. 현재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해마다 낭비가 쏟아지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운영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에서 그 위탁 사무로 지금 요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식재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급하는 저희 시에서 재료를 전처리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책임이 생기고 운송 과정에서 크레임이 걸리지 않습니까? 포장지에 떨어졌다든지 뭐 배송 단계에서 걸리면 배송업체에서 크레임을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분 선별 부분을 우리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 책임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또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조금 머리가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지자체를 보니까 그 장성군이라든지 구미, 군산, 김제, 춘천, 해남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 법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네네.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후 계획이 별도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지경 특별한 계획은 없고 아직 계획은 없고 저 공공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지경을 원칙으로 하고 경상남도에서도 지경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라든지 그걸 저 대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지경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렇게 발생을 하면 뭐 재단법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위탁 그걸 넘기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나 매뉴얼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들고 예. 운영 방식의 그 직영 운영 부분과 그다음에 부분 위탁 부분이 있는데 부분 위탁 부분이 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으로만 한정을 하면 괜찮겠습니까? 다른 예, 부분은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습니까? 예, 예. 배송하고 하는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거는 초중고만 지원합니까? 이 지원하는 그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은 초중고로 한정되어 있고요. 향후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조금 정착이 되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다른 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지원을 하는 거는 뭐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 유치원은 왜 빠졌나 싶어서 그것도 이제 뭐 사립은 안 되겠지만 네. 공익 유치원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쭤봅니다. 예, 예. 그 이제 정착이 좀 되고 나서 저희 시범 운영을 통하고 먹거리 예. 동업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체계가 공급 체계 완전히 갖추어지면 유치원도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팀장님. 네. 저도 뭐 어디 보호가 오셨길래 네. 정말 친환경으로 하자. 네네. 예,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 그지? 네, 맞습니다. 친환경으로 하시되 소규모 농가들도 좀 합류를 시키고 예, 예.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주요 내용의 그 따 목에 보면 위탁 기간이 있잖아. 2년으로. 네네. 못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인하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선정을 하고 난 위탁 기간이 네.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가지고 네.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안에서 2년으로 못을 박았냐고 내 말은. 이게 이제 저희 조례에는 지금 3년으로 네. 되어 있는데 네. 이제 2년을 못을 박은 이유는 네. 이제 1년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년 이후에 1년도 한번 해보고. 네. 그지에 이 업체라든지 저희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다음에 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2년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면 네. 2년으로 못을 박되 네. 그럼 사람은 우리가 재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잘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1회에 한해서 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그건 조례에 저희가 네. 공공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있기 때문에, 예,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금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관내 업체가 6개 뿐인데 이래야 안 해요 이러면 만약에 4년에 뿐 나면 그 다음에는 업체 어디서 구합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예. 내 말은 예, 예. 그게 업체의 한계가 있는데 예, 예. 예, 그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네. 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그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차량 배송 위탁 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7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4월 2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